네, 안녕하십니까. 예계전 형님으로 지금 이 당국의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현석 해설위원 겸 선수 김현석입니다. 아, 그리고 제 옆에는 이번에 새롭게 이 웰컴 저축은행 이 막내 팀원으로 합류해서 멀리 대구에서 이곳 서울까지 입성하게 된 김도경 선수. 안녕하십니까. 김도경입니다. 이번 1라운드도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어요. 또 약간 행운도 있고 예은 언니가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승률이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염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김동현 선수 이 공에 대한 이 이해력이 선배 이 김혜은 선수와 최혜미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가지고 이번 LPBA에 아주 딱 잘 무르익어 간다 그럴까? 네. 내가 보기에 조금만 더 다듬으면은 김동현 선수는 LPBA 좀 머지않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수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웰컴 스포츠! 웰컴 당구 아카데미 시즌 4! 아, 그리고 시즌 3까지는 이상대 선수가 했었죠. 네, 맞아요. 다행히게 상대가 가버렸네. 웰컴을 떠났네. 웰컴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도 실력이 있다는 걸 웰컴에서 나를 인정을 해줬다는 거. 아시는 거죠? 앞으로 이 시즌 4부터는 저 김현석 여계전이 도맡아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 김동경 선수를 피드백을 줄 건데 김동경 선수를 좀 더 이 LPBA에서 그리고 팀리그 개인전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한 그 과정을 내가 좀 더 수순을 좀 더 빨리빨리 밟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오늘 김동경 선수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또 저만의 이 당구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나만의 또 각별한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 기술을 낱낱이 완벽하게 전수해 주겠습니다. 다 빼서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시즌 4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경이하고 처음 레슨을 했는데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 당구의 정말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스트로크, 네. 자세. 근데 이제 그동안에 도경이가 당구를 쳐왔던 시간이 있잖아. 네. 이게 뭐냐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 네. 이게 자세는 막 그렇게까지 교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일단은 브릿지하고 스트로크하고 정밀 검진을 한번 해봐야 겠어. 네. 자, 한번 자세 한번 차고. 자, 뱅킹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자세 한번 차볼까? 이비스트로. 자, 스톱.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똑같이 흉내 내줄게. 자, 여기 잡았잖아. 네. 이비스트로 갈 때 이렇게 열려, D가. 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치면서 뭔가 지금 임팩트 하면서 이 손장난이 시작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뭐냐면 엄청난 이 감각이 필요해. 이게 뭐냐면은 잡아봐. Q를 잡았을 때 자, 브릿지 잡았잖아? 네. 그럼 내가 뒤로 빼.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동영이 이 오픈, 오른손이 이렇게 오픈돼. 그러지 말고, 이렇게. 네. 이렇게 말고. 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열리면 내 치면서 큐를 잡고 나가는 네. 그게 되거든. 그럼 뭐가 되냐? 오바가 많이 돼. 방금도 뱅킹에서 그랬잖아. 네. 네? 세네. 그럼 뭐냐면, 내가 그냥 여기서 좀 더 큐를 잡고 여기서 그냥 통으로 그래야 내 느낌이 나가는 느낌이 제일 감각적으로 정확하거든. 근데 동현이는 방금 보니까 에비스트로 하는데 이렇게 열려. 그러니까 이 끌림이나 공을 뭘 부드럽게 다뤘을 때 조금 거칠어. 그런 부분들이. 자, 길게 이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 길게 한번 쳐보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두께를 맞추고 싶어. 글립을 열잖아. 네. 내가 이렇게 열고 나가면서 잡게 되면은 두께를 맞을 수 있어. 네.
근데 내 볼에 회전력이나 이 속도 안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 생각과 틀릴 수가 있어. 이게 뭐냐면 그냥 두께만 보고 자연스럽게 자 요 정도만 필요하거든. 네. 예를 들어서 네.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힘 배합은 이 정도만 필요해. 근데 요것이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항상 오버가 돼. 뭐랄까 브릿지나 이 스트로크를 크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조금 웅크리면서 그냥 짧고 간결하게. 다른 선수들 보면은 부드럽게 치는 포지션 띄우는 과정에서는 반 스트로크밖에 안 쓰거든. 네. 이게 다 요걸 안 해. 그냥 요거야. 그냥 톡, 톡. 특히 옆 돌리기, 비껴치기. 안으로 치는데 내가 스트로크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네. 다 요거야. 그냥 두께로 가니까. 네. 여기를 오픈을 하지 말고 90도에서 그냥 반 스트로크. 지금 이 옆 돌리기가 네. 뭐가 중요해? 두께가 중요하잖아. 근데 이거 세게 칠 필요 없잖아. 근데 항상 이거를 그대로 반 스트로크. 화려함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뱅킹도 마찬가지야. 뱅킹 한번 해보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뱅킹도 마찬가지야. 느낌, 큐를 잡고 치는 느낌 좋지? 네. 그치. 왜 그러냐면은 내가 딱 찼을 때 큐를 좀 더 잡고 뭔가 스트로크를 하잖아. 네. 그러면은 출발 때 알아. 자 그리고 이거 하얀 공으로 오른쪽 안으로 길게. 자 회전을 투티. 자 얇게 맞추는 거야. 네. 다시 잡아. 지금 얇게 치는 연습이야. 일단은 내가 볼 때 동민이 네가 네 큐를 이해를 하고 치고 있어 지금. 네. 이게 뭐냐면 모든 큐 지금 내 것도 마찬가지고 자 내 걸로 한번 쳐봐. 예를 들어서 이게 큐마다 다 성능이 다 틀려요. 네. 방금 동민이 네가 봤던 그 두께를 똑같이 쳐봐봐. 똑같이 두께 보고. 오, 더 얇게 맞네. 더 얇게 맞잖아. 네. 이게 이제 이거 뭐냐면은 그만큼 투팁 이상을 줬을 때는 살짝 회전을 투팁 이상 주고 안으로 칠 때는 커브가 살짝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템포가 없어. 아... 처음부터 그랬잖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다 선수들마다 다 이 템포가 있거든. 스트로크 할 때. 뭔가를 내가 시도를 할 때 하나, 둘, 셋. 네. 근데 동영이 보니까 하나, 이 느낌이야. 이게 네. 뭐냐면 좀 스트로크가 크면서 필요 없이 크면서 거칠어. 연결하는 리듬을 타야 되는데 네. 하나 둘 셋 이 리듬을 타야 되는데 네. 내가 똑같이 흉내 내보면은 하나 지금 네. 템포가 없어. 하나 둘 셋에 한번 쳐봐봐. 이것도 루틴이야.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루틴으로 연습을 해줘야 돼. 당구도 네. 하나의 진짜 버릇이거든. 네. 그러잖아. 뭐냐면 어떤 배치가 오면 내 몸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네. 방송에서 시합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야. 딱 초크 바르고 네. 시합 중에 초크 바르고 딱 이렇게 이제 뭔가를 치려고 갈 때 딱 네. 하고 자세를 딱 잡고 다시 한번 보정하는 선수들이 있어. 뭐냐면 지금 이 배치를 치는데 내가 지금 평소에 내가 해왔던 그 자세를 하고 있는가, 그립은 거기를 잡고 있는가. 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루틴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인들도 약간의 그 예비 스트로크 하는 루틴을 좀 연습을 꾸준히 좀 해줘야 돼. 한 번만 더 쳐보자. 네. 바로 원, 투, 쓰리 나가니까 공이 자연스럽게 가잖아. 루틴이네요? 그럼.
도경이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저기서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한 이야기야. 평생을 나한테 휴를 적응을 시키려고 하면은 Welcome to Bay.